요새 우리가 간쟁이 워낙 많은데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양 평촌에서 온 임효정입니다. 허경영 유튜브를 본 지 1년 지났을 올 1월쯤 신인님께서 신랑으로 오셨습니다. 꿈을 꾼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너무 또렷하고 생생해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임효정 색시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명패를 만들면 백군 구경 한다기에 이제 돈을 명패값을 준비해서 1월 26일 이돌이 고모님 손을 잡고 하늘궁을 찾아왔습니다. 삼시세인지 앞에 색시가 찾아왔는데 종합병원이 찾아왔네 말씀하셨습니다. 그 정도로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을 1분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선거가 끝나고 저희 집 손님 중에 언니께서 아침 일찍 문자를 주셨어요. 침대에 매트리스 쌤비 있는데 쓸 거야? 할 거야?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부담도 되고 해서 마음만 받을게요. 진군도 없어요. 했거든요. 그랬더니 주소만 보내. 안 받으면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?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주소를 찍었죠. 그랬더니 바로 킥이 도착했어요. 매트리스를 들고. 그래서 매트리스는 다 같을 줄 알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써보니까 잠이 너무너무 잘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모델 남바를 조금 인터넷 검사를 해봤습니다. 해봤더니 이게 500만 원 이상 가는 그 정도 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죠.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만 되면 제가 밭에 가서 보냅니다. 제가 이래봬도 농사를 좀 조금 지어요.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그날 또 축복을 받고 일요일 날 밭에 가는 길이었습니다.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가 하루도 이렇게 빠져나올 시간이 좀 없었어요. 풀이 너무 잡초가 많으니까. 그랬는데 축복을 받고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가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. 제가.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농사 지어줄 분 안 계시나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하우스에 놀러 오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시게 됐습니다. 그래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 할아버님께 대뜸 말씀하시더니 걱정 말어. 내가 앞으로 해줄게.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해방감에 이제는 자유롭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옵니다. 그리고 이제 6월 25일 아침 일찍 출근 전에 자전거를 타고 세무서 일을 보고 오는데 그랜저가 인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랜저가 저를 덮쳤습니다. 저도 지금 딱 한 달 됐어요. 지금 저는 솔직히 약을 못 먹습니다. 양약 한 봉도 못 먹습니다. 입원도 안 하고 양약도 한 봉도 먹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허경만 외쳤습니다. 그냥 밥 먹을 때도 외치고 그냥 물 먹을 때도 외치고 맨날 허경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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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쳤습니다. 그냥 그랬더니 척추에 금이 세 개 여기 늑골에 세 개가 갔습니다. 그리고 척추에 금도 양쪽에 두 개 다 갔습니다. 근데도 지금 멀쩡하잖아요.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. 매일매일 감사합니다. 저에게 이렇게 진짜 축복을 주신 신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부터 이제 제가 건축 헌금 1,000만 원 일구자를 시작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제게 건강과 축복을 주신 신인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오늘 간증 건축 헌금 열 구자를 신청해서 오늘 한 구자를 냈지. 뭐 대단하시잖아, 그죠? 아까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 공자, 맹자, 알라, 알리.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.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.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. 내 말이 맞죠?